이제 어느 해 여름에 그분이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속 썩다가 찾아왔어요. 저기 아주머니, 생명보험 들어놓으세요, 남편분 앞으로. 어이가 없어, 웃어요. 예, 전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그 재밌는 건 그분이 단골이 되셨어요. 이게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점사를 보러 가기 전에 예. 이런 말을 꼭 듣고 싶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인지 점사를 보러 갔는데 자꾸 선생님이 안 좋은 말씀을 하신다. 그럼 저도 기분이 나쁘고 그냥 한기로 듣고 흘리게 돼요, 사실. 점집에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가면 좋아요. 당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. 근데 똑같은 제가 점을 봐도 말입니다. 좋은 점사는 그분이 운이 들어왔는데 노력을 덜 하든가 해가지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근데 똑같은 무당의 점을 봐도 안 좋은 점사는 거의 적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손님들 같은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뭐 나쁜 거를 주의를 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에이, 내가 이런 인간한테 점 보러 왔나?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기분 나빠서 갔던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다시 찾아옵니다. 그때는 제가 죄송했고 미안했다고 뭐가 죄송하십니까? 뭐 점사비 내고 그때 점 보고 가셨는데 그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걸. 그래서 아니 제가 뭐라 그랬길래 그때 뭐 가셨던 게 죄송하다고 그러시냐고 불쾌하게 제가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하고 매몰차게 갔는데 그땐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다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안 좋았던 일이 벌어지고 안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꼭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뭐 구슬하고 이런 걸안 하시더라도 영매가 나도 모르게 침 튀기면서 강조해서 어떤 거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고 점사가 나올 때는 한 두세 군데 가셔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점을 또 봐보세요. 그러면 뭐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사전에 작전하고 말 맞춰갖고 점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쵸? 근데 공교롭게 똑같이 거의 80-90% 그 굵은 줄기가 맞게 안 좋은 게 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거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답이에요.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그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점사를 보실 때 조금 직설적으로 아니면 또 혹은 솔직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신다는 건데. 글쎄 좀 이런 얘기는 누가 되지 않을까 네.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를 할게요.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친한 손님 한 분이 이제 지금은 친하게 됐지만 그 전에 왔을 땐 친한 게 아니었죠. 근데 남편이 속을 새겨요. 술을 먹고 집에도 며칠씩 안 들어오고 이제 어느 해 여름에 그분이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속 썩다가 찾아왔어요. 다른 무당 같으면 구시켜가지고 부테라. 뭐 다른 무당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뭐 그렇다면 돈 벌겠죠, 무당도? 솔직히? 얼마건 금전적인 그죠? 수입이 생길 텐데. 저기 아주머니, 생명보험 들어놓으세요, 남편분 앞으로. 어이가 없어, 웃어요. 예, 전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처음엔 기가 막혀 하대요. 살아남은 분들은 사셔야지요. 너무 솔직하신 거 예, 아니에요? 그래서 아는 보험 설계사, 그렇다고 내가 무슨 보험 수당을 따먹는 사람도 아닌데, 그냥 전화번호 알려줬어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, 단명할 사람은요, 어떤 사고나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, 타고나기를 아주 단명하게 타고난 사람은 못 피해가는 겁니다. 구태서 뭐 피해가면 뭐다 장수하게요. 정값 5만 원, 10만 원,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, 나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게끔 알려주는 게 신이 내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, 그렇게 기분 나쁘고 내가 뺨 맞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 재밌는 건 그분이 단골이 되셨어요. 초하룻날 쌀푸대 들고 찾아오시는. 물어봤어요. 예,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 듣고 그래도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고 대비책을 가지라는 해결책은 주셔서 선생님한테 계속 오게 되네요. 그 한마디가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.